서울의 한 지하철역.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포근한 햇빛이 들어오는데요. 어두운 지하철역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인공 태양광 조명. 이 조명에는 가시광선을 모방한 LED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조명에서 나온 빛이 30mm 두께의 판을 통해 퍼지며 깊이 있는 파란 하늘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가 하면 LED는 식물 공장에서도 활약합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의 꽃들이 가득한 스마트 온실. 식물에 LED 조명을 조여 광합성을 시키는 중인데요. 이 꽃들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먹을 수도 있는 식용 꽃들입니다. LED 조명은 식용꽃의 연중 생산으로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죠. 저희가 식물 공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상추나 여러 가지 작물들을 공장처럼 재배를 해가지고 출하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형광등이나 백열등이었으면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서 꿈도 못 꿔요. 근데 LED가 들어오면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실제로 빛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키워서 파는 이런 사업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